우리 장신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어떤 소중한 사람, 또 소중한 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친구와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또 직장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지요. 서로 돕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서 돕기도 합니다. 소중한 그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소중한 그 사람이 나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메워주는 동반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이유는 나를 위해 희생해 줄 때도 있고 나를 위해 헌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장신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삶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소중한 물건이나 도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물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소중한 사람 중에는 우리의 가족들 또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형제와 자매가 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아직 생존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겠지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친구, 소중한 스승, 또 소중한 이웃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목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저에게는 베개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디 외부에 며칠을 뭐 잠을 자야 된다든지 막 그럴 때 저는 항상 그 베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세계는 그만큼 소중한 물건입니다. 또 제게는 아주 오래된 시계가 하나 있는데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쓰시던 것을 제게 남겨주신 겁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과거 아버지에 대한 함께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떠올려주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물건을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과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 그 소중한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렇듯 제게 없어서는 안 될, 또 항상 가까이 계셨던, 항상 곁에서 든든히 있어주신 저희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속을 썩인 제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모든 어려운 과정 또 힘든 과정을 거치는 순간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까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앞에서 끌어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며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내 옆에 있는 내 편, 또 내 친구, 내 지지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어머니가 곁에 없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고 또 눈물이 차오르는 제겐 정말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어머니와 떨어져야 하는 시기라면 이제는 때가 되어 스스로 앞에 놓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립의 시기 혹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나의 가정을 살피며 어머니와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을 테지만 이젠 제가 역할을 바꾸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함께하며 가까이서 보살펴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물건은
지금 저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입니다. 네,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반지를 맞추기 위해 현 남편, 전 남친과 함께 보석방을 여섯 군데는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맨 처음에 들렀던 가게에서 반지를 맞추긴 했지만요. 네. 평생 끼고 다녀야 하는 거라서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희 반지의 모서리는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둥글링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나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살자는 의미로요. 이렇게 저희 추억이 담긴 반지는 저희 결혼 언약이 담긴 소중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반지를 보면서 결혼식 날 했던 서약을 되새기곤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반지에 기스도 생기고 세월의 흔적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만큼 더 애착이 가는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반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심정으로 아마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아마 제가 언젠가는 죽어서 저의 모든 소유물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 그리고 소중한 물건과 이별하는 상황, 버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것이 소중한 사람이든 소중한 물건이든 언젠가는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물건을 버려야 할 때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한번 우리가 버린다, 버리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또는 소중한 물건을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쓸모가 없어서, 필요하지 않아서 버리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가치, 그 물건에 대한 효용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고장나서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다거나, 내가 의지했던 소중한 사람을 이젠 내가 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을 떠나거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거나 넘겨주는 경우가 있겠지요. 여전히 쓸모는 있지만 그 무엇인가를 다른 누구에게 넘겨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버려졌다고 상처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버리는 사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잊어버리는 상황,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행위,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그 물건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내 기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잊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린다라는 것은 그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거나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분명히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소중한 일을 위해 그것을 단념하거나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종의 선택이고 일종의 결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나 상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현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 우리가 체험할 성경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서 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화창한 어느 날입니다. 하늘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호수를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시원한 해물산의 바람이 호수 위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가 하면 해변가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여러 척의 배들이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해변가에 정박해 있었고, 그런가 하면 호수 여기저기에는 여러 척의 배들이 떠 있었고요, 그 배들 위로 여러 마리의 새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풍경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단, 오늘 다른 것은 어느 낯선 한 사람이 이러한 풍경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느 때와 같은 이 호숫가의 풍경을 예사롭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듯이 예수라는 사람의 시선은 갈릴리 호수 여기저기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은 호수 한쪽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한 무리의 어부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배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장신하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의 인물이 한번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어부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고기잡이를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잡는 모습이 신기해서 따라다니곤 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때 아버지가 썼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렸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고기가 잘 잡히리라 기대하며 나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물만 열심히 던지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뭐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거죠. 그물 이 녀석도 오늘 헛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그물은 제겐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녀석이 없었으면 제가 그동안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 녀석 덕에 가족들이 배고프지 않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물과 저는 이제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녀석 덕에 제가 남들 못지않은 어부로 살아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물은 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내가 가득 찬 것처럼 기쁘고, 그물이 텅 비어 있을 때는 내가 비어 있는 듯 쓸쓸하니까요. 그물이 닳고 달아있는 걸 보면서 새로운 그물로 바꾸어 볼까 이러한 생각도 들지만, 이 그물처럼 제 손에 잘 길들여져 있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이 낡은 그물을 들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언젠가는 이 그물을 버려야 할 때가 올까요? 이 그물도 수명을 다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제 손에 익은 이 그물로 고기잡이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그물이 수명을 다했을 때 어쩌면 그때는 제 고기잡이의 인생도 끝나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는 한 동네에서 사는 사이입니다. 시몬 저 친구는 늘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면 저렇게 소리를 마구 지르곤 합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고기를 못 잡아놓고서는 저 친구는 늘 그물에다가 저렇게 화풀이를 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끔 저는 저렇게 멋대로 화를 내고 있는 시몬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여전히 고기잡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저는 이 고기잡이 인생이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지루하는 게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내게도 뭔가 새로운 일이, 좀 다른 인생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생각뿐일 뿐, 동생에게조차 저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곁에 아버지가 계시니 장남인 제가 이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생들도 있으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큰 기대를 하셨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생각이 그러했기에 늘 불평하지 않고 어부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제 천직이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쉬운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제 허전한 마음을 알아줄까요? 예, 성경에 등장하는 어부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군요. 그들의 심정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새 고기잡이를 정리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를 반복하던 어부들이 고깃배를 저 무트로 돌아오는군요. 그들의 모습을 아까부터 지켜보던 그 예순하는 분은 서서히 그들이 도착해서 정리하고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 가까이에 다다르자 무의식적으로 낯선 사람의 인기척을 느낀 야고보가 제일 먼저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예술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던 시몬을 툭 건들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몸짓으로 알려줍니다. 어부들의 시선이 번갈아가며 예술하는 낯선 사람의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상당히 익숙한 태도로 그들을 향해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을 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고기는 잘 잡았습니까? 잡은 고기 중에 제법 큰 놈도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주고받던 예술한 사람이 느닷없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렵니까?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지 않으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하고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세상에 물고기 대신 사람을 잡는 어부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아보자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상황을 보면 예수라는 분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그 자리에 있던 어부들이 덜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어부도 야고보라는 어부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시몬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는 곁에 있던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학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시몬과 야고보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야고보가 돼서 제 물음에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왜 당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라는 분의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그분을 따르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의 그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버리고 심지어 곁에 있던 아버지조차 버리고 예수의 분을, 예수라는 분을 따르게 만들었던 겁니까? 야고보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저는 물고기 잡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나의 삶의 무게였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던 장자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제겐 너무 컸고 가족에게 미안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나의 부족함을 탓하곤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의 기대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가장의 책임, 장자의 무게는 있었지만 야곱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늘 허전했고 나는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이 나를 항상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제게 던졌을 때 내 마음구석에 숨겨져 있던 나의 본 모습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내 본래 모습을 찾으려는 열망을 분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향해 예!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 라는 대답을 하자마자 제 곁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가족들에 대한 나의 책임을 잠시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배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 카이로스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저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때에 대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몬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이야 처음 들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던 저 친구의 마음속에 저런 열정이 있었다니.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을 어부로 살아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내 가족을 위해, 내 부모를 위해 평생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 사전에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과 가치관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물고기만 잡아서 팔아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그분은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손질하던 그 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물은 그동안 내 삶의 또 다른 반쪽,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삶 속에 늘 함께 있었던 그 그물.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에 그 그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너무나 정들어 있고 익숙한 그 그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뒤따릅니다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란 분과 함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늘 내 손에 잡혀있던 그물을 이곳에 버려둘까 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소중하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은 나는 그 물건을 늘 내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소중했던 그 물을 버리고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과 부모를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버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를 찾기 위한 버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어부의 가치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던 겁니다. 두 번째, 내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역을 위해 과거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 결단했던 겁니다. 세 번째, 생명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생명을 살리는 존재를 되기로, 존재가 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진정한 어부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자는 그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나와 함께 집을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많이 가졌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대단한 것을 가져서 여러분을 부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특별한 부모님을 두고 있어서 멋진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있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소중한 것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내 곁에 의지할 만한 사람 이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